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. 저와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습니다. 갑자기 웅성거림이 일더니 한 졸업생이 윤 대통령을 향해 외칩니다. 그 순간 학위복을 입은 사람들이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들어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. 대통령실 경호원들입니다. 소란 속에서도 대통령은 축사를 이어갔습니다.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&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. 인근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은 해당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4조 6천억 원 삭감시킨 데 대해 항의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. 저는 졸업을 했지만 선후배 그리고 과학계에 남아있을 동료들을 위해서 네, 목소리를 냈습니다.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과도한 대응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 책임자 경질을 요구한 가운데 대통령실 경호처는 경호 안전 확보와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법과 규정,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.